자, 지금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시장들 보시면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예전에 쭉 올라가던 그런 시점하고 좀 다르게 그래프가 좀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가 좌측에 있는 모습 보면 가격의 변화고 이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울기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0을 상회를 하는 그러니까 양의 숫자를 나타나고 있죠. 지금 상승세가 정확히 표현하면은 주택가격이 꺾였다라기보다는 상승세가 둔화한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2주 연속으로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상승폭에 대한 둔화세가 좀 점진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주는 0.09%에서 이번 주 0.08% 정도로 둔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둔화세가 어떤 부분에서 좀 나타났냐라고 본다면 대출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좀 높아졌죠. 뭐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실수요자도 있을 테고요. 또 투자 수요도 있겠지만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가격을 좀 억누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대출 외에도 가격의 상승세가 32주 정도 상승세가 유지가 됐다라는 것은 주택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주택가격에 대한 그 부담감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그래서 가격 상승세에 대한 그 피로감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격들을 뭐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집을 좀 사기 위해서는 역시나 뭐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대출에 대한 규제 압박이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 시장 안에서도 좀 가격들은 뭐 재건축 단지라든지 그리고 신축 단지에서 신고가는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단지와 또 신축 단지에 그 매물들 쌓이는 현상들은 일어나고 있다. 결국은 그 신고가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그 가격 협상 안에서 예전처럼 그 매도자가 가격 협상력을 지고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시장은 조금 더 신중한 그 매수 타이밍을 고려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관망세가 약간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상승폭이 컸던 그런 지역들, 컸던 상품들은 조금 신중한 그런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크다라는 것은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요 강남 지역 안에서도 그 인기 지역에 대한 그 매매세가 둔화가 됐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수요들도 조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강남권이 최근 가격의 동향들을 보면은 그 0.23%에서 0.18%로 좀 축소가 되고 있고요. 성동도 0.19%에서 0.16%로 축소가 됐습니다. 용산도 0.18에서 0.13%로 축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잘 보셔야 되는 게 서울의 지역이 평균이 0.08% 정도가 상승한 거 대비했을 때 0.18, 0.16, 그 다음에 0.13%는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된 게 10억에서 1% 올라가는 거하고 30억에서 1% 올라가는 거, 또 1억에서 1%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투자액의 상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은 그런 시장의 가격을 잘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렇지 않고 수익률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경우들을 보시게 된다면 적정 수익률과 또 시장의 평균 수익률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내가 투자 수익률로 접근을 하실 건지 투자액으로 접근하실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의 투자 성향이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요 강남 안에서도 반포나 잠원동 같은 경우는 신축이 가격을 좀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송파 같은 경우도 좀 신축단지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단지가 많은 곳들이 정주 환경들이 좀 괜찮다 보니까 이곳에는 또 전세 가격이 잘 맞춰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구 같은 경우 중구하고 그 다음에 종로구, 도봉구 이런 곳들이 상승폭들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중구는 전주가 0.07%였는데 0.1%로 상승을 했고요. 또 종로구도 0.06에서 0.09%로 상승을 했습니다. 도봉구도 0.01에서 0.05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들 이런 것들이 상승폭 확대되니까 여러분들이 전평가된 지역들을 잘 선정을 하신다면 또 수익률로는 내가 자기 자본에 투자되는 수익률로 또 좀 저렴하게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아파트에 해당되고요. 또 아파트 외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경향성도 나오고 있고 상품별로 가격의 차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도 상승세는 좀 안정적이긴 한데 실거주 중심으로 흘러가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국을 보면 상승폭이 상당 부분 감소가 지금 되고 있죠. 거의
상승폭이 완전 꺾여가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지방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서울하고 전국의 아파트 흐름들을 살펴보신다면, 요 흐름들, 좀그 상승세라든지 전세 가격의 소폭 둔화되는 이런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임대소득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뭐 성향들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신다면 또 임대 수익을 갖고 있는 뭐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관망세가 지속이 되고, 그다음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여러분들이 뭐 저평가된 지역들을 선정을 한다든지, 저평가된 상품을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들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랑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그런 상품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이제 옥석을 가리고 지역 선정과 상품 선정을 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서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의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서울의 아파트 양극화. 특히 신축 아파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서초구에 지금 아파트의 전체 단지를 보면은 5만 7천 건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5천 건 정도의 그 단지 아파트 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강북 지역에서는 1만 8천 개 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물량들이 강북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5만 5천 가구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신축과 준신축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아파트로 탄생이 돼지고 신축이 아파트를 주도를 하는 그런 시장 흐름인데, 도봉구는 이런 신축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서초구가 5천 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준신축 단지고, 또 신축 단지가 2만 5천 가구 정도 되는데, 2만 5천 가구가 시장을 견인을 하면서 가격을 끌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서초구의 3.3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평 정도 되는 아파트 가격인데, 아파트 가격이 7,700만 원 정도 하는 이런 가격의 그 격차. 그 다음에 강북 도봉구는 2,1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6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아파트의 전체 가구 수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신축 단지와 준신축 단지가 없는. 자, 지금 그러면서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의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서울의 아파트 양극화. 특히 신축 아파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서초구에 지금 아파트의 전체 단지를 보면은 5만 7천 건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5천 건 정도의 그 단지 아파트 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강북 지역에서는 18,000 개 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물량들이 강북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5만 5천 가구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신축과 준신축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아파트로 탄생이 돼지고 신축이 아파트를 주도를 하는 그런 시장 흐름인데, 도봉구는 이런 신축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서초구가 5천 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준신축 단지고, 또 신축 단지가 2만 5천 가구 정도 되는데, 2만 5천 가구가 시장을 견인을 하면서 가격을 끌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서초구의 3.3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평 정도 되는 아파트 가격인데, 아파트 가격이 7,700만 원 정도 하는 이런 가격의 격차. 그 다음에 강북 도봉구는 2,1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6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아파트의 전체 가구 수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신축 단지와 준신축 단지가 없는 도봉구의 가격에 대한 그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남권의 대표적인 그 서초구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남권의 그 아파트들,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신축 공급이 일어난 데 불구하고, 강북과 도봉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가격의 상승의 제한들이 생기고 있고요. 또그 외적으로도 이 수익 자체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로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돼야지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신축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 신축 수요, 그다음 가격 상승 기대감을 갖고 신축과 재건축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축의 그 효과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강북권 같은 경우는 신축이 부족하고 정비 사업에 대한 그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뭐 현재 저평가된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좀 저가로 매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 좀 접근을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은 좋지 않겠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북권의 그 저가에 대한 그 투자 저가 중심으로 매입을 하고요. 재건축보다는 강북권은 뭐 재개발로 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들을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권의 재개발 형태 그 개발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강남권은 재건축 또 신축 중심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